선거철마다 정치권은 청년을 말합니다. 민주당이 청년의 삶을 지키겠다. 민주당이 청년에게 힘이 된 정당이 되겠다. 민주당이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에 담겠다. 민주당이 청년 정치를 육성하겠다. 민주당은 늘 이렇게 국민께 약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과연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선거철만 청년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청년 정치 육성 시스템을 믿고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늘 외면받았습니다. 당의 시스템을 믿고 당에서 활동하며 당이 원하는 집회마다 자발적으로 참석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론 생업도 제쳐두고 휴가를 써가며 당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육성 인재를 활용하기는커녕 또 역임 인재 발굴에 바쁩니다. 이력이 화려한 사람, 스토리가 있는 사람 찾기에 몰두합니다. 민주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믿고 정치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그 어떤 외풍이 있더라도 민주당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청년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느 청년이 민주당을 믿겠습니까? 민주당 내 청년기구의 수장인 전국청년위원장이 준비하는 지역구조차도 다른 인물을 전략공천한다는 말이 언론을 통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지역에서 도전하는 청년 후보자들이 컷오프 당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민주당이 청년 정치를 외면한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청년을 위한 정당이 민주당임을 국민께 보여주려면 바뀌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민주당을 믿었듯이 이제는 민주당이 청년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희는 끝까지 민주당을 믿고 민주당에 남아 민주당을 지키며 총선 승리를 향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 1동